어서오세요, 손님. 어서오세요, 우리 손님. 너무 많은 스포를 하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 세영. 소연입니다. 서연입니다. 세영입니다. 댓글 왜 보지? 지금 아직 안 올라왔어. 아직 안 올라왔어. 7명 들어왔어. 잠시만요. 우리 팬미팅 할 때는 몇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니야, 너무 많은 스포를 하지 마요. 그냥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이에요. 무언가를 저희 무대에서 입고 촬영 중입니다. 촬영 중입니다. 하이. 저 이거 무대 곡이에요. 조현. 세영. 고은. 고은. 고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촬영 중입니다. 좀 효과를 줄까? 시작해 볼까요? 너무 세다. 여긴 연습실이 아니고요. 추워. 촬영장 끝. 태양 누나, 다른 멤버들은 지금 다른 대기실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대기실이 많아가지고 지금 각자 따로 원하는 데서 쓰고 있는데 이따 넘겨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하자. 3명 3명씩 나눠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 언니 그게 떴잖아요. 네. 매력 TV. 스케이트 타는 모습.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찍은 거야? 스케이트 탈 때 찍은 거예요. 여러분 체전 보셨죠? 그거 탈 때 그냥 옆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랬구나. 죄송해요. 햄버거 세트 3개 꽂았구나. 목소리가 지금 조금 목소리가 지금 좀 변했어요. 제가 감기를 걸려버려가지고 됐다. 가까이서 사실 여기가 조명이 되게 어두워가지고 핸드폰 여러분 프레시 갔다가 지금 조명이 빵 이런 거는 필수죠. 그런 건 비밀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비밀이에요. 우리 이런 거는 그냥 공개하시죠. 머리핀 귀엽대요. 이거요? 아 우리 어제 네. 그 저도 이제 감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제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첫 시작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매니저님? 사실 매니저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저는 면역력이 제일 약한 친구가 있어요. 전 전대요 후보 고은이었어요? 어? 네 아니면 제가 제일 약해. 그럼 고은이 다음에 또 어떤 친구 다음에 또 어떤 친구 다음에 매니저님 다음에 저 그리고 세영이. 아니에요. 저 지금 마지막에 걸렸어요. 근데 그럼, 그 이유는 네. 어제 때문이에요. 어제 아 어제 저희 회사했죠. 쉬었잖아요. 어? 나 지쳐있나? 이제 다시 고은이 나가요. 각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 잘 먹고 밥 잘 네. 먹고 하면은 나올 거니까. 워낙 잘 먹잖아요, 제가. 다섯 개 들어가요. 우리 그거 하자. 슈팅 스타래 저기. 슈팅 스타 얘기가 댓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베스킨라빈스에서 네. 제일 좋아하는 맛. 저는 민트 초코입니다. 나는 다 좋아하는데. 나는 민트 초코도 좋고 그린티도 좋고 그리고 그거 마법사의 할로윈도 좋고 전 엄마를 내기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 저는 슈팅스타도 좋아하고요. 민트 초코도 좋아하고요. 엄마를 내기인 그린티 이런 거 좋아해요. 러브미도 좋아해요. 러브미 제 생일날 파운데이션 아! 어? VF 하고 있어요. 생일날 세영이가 선물해준 파운데이션 지금 그리고 현재가 막 필사라고 들었는데 고은이가 생일 선물 사준 아! 생일 선물을 사준 볼터치 섀도우 언니 이거 좀 잘 쓰고 있어요. 네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만족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탈의실에는 없지만 쭈언니가 사준 신발은 저쪽 탈의실에 있어요. 그리고 다혜가 선물해준 L 땡땡땡 저기 세안 그걸 뭐라고 하지? 제품 그냥 바디 이런 바디 제품 뭐 이런 거 냄새도 좋고요. 오늘 제품이라. 오늘 우리 자매 생일이잖아요. 저희 매니저님 생일이라서 뭐 네. 샀어요? 저요? 저는 자 저는 네, 뭐 샀어요? 저는 일단 팩 종류 많이 샀어요. 왜냐면 좀 얼굴 관리를 너무 신경을 안 쓰세요, 우리 매니저님. 맞아요. 여자처럼 꾸미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팩 좀 많이랑 그리고 또 선크림. 왜냐면 비비를 많이 바르면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선크림, 선크림이랑 그 립 종류 두 개 샀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자영 매니저님이 이제 피부가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클렌징 제품이랑 로션 그런 제품을 우리 되게 여자로서 관리하라고. 세영 씨는 저희가 워낙 다 비슷한 제품을 사가지고 따로 향 종류? 우리 약간 제품이라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일하는 애들 같아. 나 아직 안 샀어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향 우리 최근에 향 재밌었던 향. 일 뭐가 있었지? 없어. 우리? 우리 하도 지금 연달아 방송하느라. 저스트 필링 마칠 때 좀 기다려. 우리 BGM 좀 깔까 우리? 그럴까? 아니? 슬쩍. 알았어. 나 불러. 화장 타임. 저희 어제 무대 냈잖아요. 어땠어요? 댓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 걱정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태까지 안 믿을래만 하고 무대에서 다른 거는 안무를 못 했었잖아요. 네. 되게 색다른 거 같아요. 나는 되게 뭔가 설레었어요. 다른 춤도 춰보고 다른 노래도 불러보고 즐거웠어요. 저 어쨌든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거잖아요. 그렇게. 네.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거든요. 급하게 준비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맞추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이거 빼면 안 되지. 빼도 돼. 다행이다. 이거 마셔. 더 많이. 뭐 먹고 싶어? 나는 지금 몸이 차가운 거 먹으면 되지. 닭발. 닭발. 여러분 드디어 베리우스 닭발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원래 좋아했어요. 저는 문뼈 닭발. 저는 안 좋아했어요. 저는 닭발이 닭의 발 아니에요? 야스. 맞죠. 응, 그걸 왜 먹나 싶었는데 그걸 왜 안 먹나 싶더라고요. 응, 불러줘. 닭발. 한 점만 더 기다려보라니까. 이게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화장품 다해. 아, 내 거를 들고 왔어. 왜 이렇게 누렇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돼지 껍데기도 좋아하고 곱창. 망자. 됐다! 알았어. 됐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다들? 저희는 지금 여기는 어디죠? 이거 이것만 얘기합시다. 촬영장이에요. 여기는 바지예요. 바지. 촬영장이에요. 여기는 되게 건물이 되게 이뻐요. 맞아. 파주 옛날에 저는 파주에 추억이 좀 많아요. 영화인데요. 파주의 헤이리 마을에 자주 왔었어요. 놀러. 저는 헤이리 마을 한 번 가봤어요. 이분 자꾸 뭐 하시는 거지? 화장 고치는 줄. 화장품 선전. 뭐 하나 추천해 주세요. 우리 뭐 발라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네, 땡땡땡. 아니, 우리 해주세요. 브랜드. 난 안 해. 우리 해주세요. 입술. 저 입술 해주세요. 입술? 세영 씨는 저는. 뭐 해주세요? 저 핑크색 하고 싶어요. 저는 핑크색이요. 네. 베스킨라빈스 알바생 세 명이래. 근데 좀 맞는 것 같다. 여름에. 우리 그거 보셨어요? 인스타그램에 데리고 인스타그램에 저기 버거킹 앞에서 찍은 사진. 이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누구 아이디어니? 이래가지고 나 진짜 혼나는 줄 알았어.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좋다고 아이디어가 버건디예요? 살짝 버건디. 이거 버건디예요? 살짝 아니요. 아주 지금 제 입술 좋아합니다. 아주 조금 짜자 짜자 하고 베리그 베라 광고 찍어요. 베스킨라빈스 예. 약간 시크한 매력. 헬로 직원인데? 빠빠빠빠 엄마 빠빠 엄마 빠빠 yes 어때요? 어? 설아 이야 이야 이야오 됐다. 그리고 나 여기서 화장 어떤 우리 어떤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희가 아직 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서 그러네. 스포가 될 수 있겠다. 네. 아, 그 치마 스포를 해야 그냥 이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만 얘기해. 핑크색 옷이요. 다혜 씨랑 똑같아요. 좋아하는 나는 의상. 나는 뭐가 있지? 의상 뭐가 있지? 저 의상 핑크색 옷 있습니다. 나는 저는 셔츠 종류? 노란색? 노란색도 좋고 핑크도 좋고. 야
이거 언니한테 혼나지 않겠지?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한테. 뭐예요? 나 머리 좀.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지금. 오 실비. 고훈아 사랑해. 저 고훈이에요. 고훈이. My name is 고훈 씨는 그 고훈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이거 회사에서 다 같이 처음에 이름 정할 때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다가 저 사실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해보다가 네 근데 진짜 나한테 잘 어울려. 저희 실장님이 지어주셨어요. 진짜 나한테 잘 어울려. 뚠뚠 아니야 여러분. 뚠뚠 별명 귀여워요. 뚠뚠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쪼언니가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쪼언니랑 예전에 계시던 매니저님이 지어주셨어요. 뚠뚠아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저를 뚠뚜라고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나는 왜요? 너 뚠뚜라고 잘 안 부르지. 아 왜냐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뭔가 내 진짜 내 이름 같아서 승무원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나도 생각했는데 베트남은 너무 승무원 같아.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는 메이크업을 고칠 생각입니다. 어 이거 오늘 산 섀도우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요? 쉬는 시간에. 아 맞아. 언니 뚠뚠 있으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베리 굿. 아니야 근데 이거 넘겨주면 되지 않아? 그냥 그럼. 그러니까. 이거 브이앱 하고 있는데 오세요. 저희가 가져갈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멤버들 넘겨줄게요. 보시죠. 뭐야? 보시죠.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쪽 팀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 님들 네? 네? 없어요. 사오세요. 나가세요. 왜요? 왜? 저기 그거 후레쉬 두 개 켜서 얼굴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할래요? 천재적인데? 역시 대단한 했어. 안녕하세요. 했는데 목소리가 참 감기 걸려서 남성적으로 됐어요. 자 이제 해볼까요? 이거 왜 켜져 있어? 내가 했어. 내가 켰어. 안녕하세요. 언니도 이거 근데 그거 안 켜? 필터 없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 못 봐 우리? 아니 저쪽은 조명을 두 개를 해놨더라고요. 언니 너무 아픈데? 죄송합니다. 방법 있어. 근데 네? 저희 지금 비상사태. 잠깐만 이거 어떻게 세워. 이렇게 하자. 안녕. 아 좋아. 야 니 이거 좀 더 못 높이나? 죄송해요. 그냥 들고 찍자. 아니 할 수 있어. 야 뭐 방법 없을까?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없어. 불안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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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바닥에 세울까요? 아, 뜨거워! 야 조심해. 진짜 우리 뭐 하는 거지?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 얼굴. 그냥 내가 잡을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어때? 아, 이거 붙여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 그래? 진짜? 오 우리 인사할까요? 시행 많은 시행착오 같아. 아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짝짝짝짝짝짝!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다이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셋째 서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아입니다. 와! 저희... 막내가 들래요! 제가 되겠습니다. 막내가 들어올라래. 네, 저희 야, 이쪽에 조명이 근데 조명이 저기 너무 힘들어. 저희 지금 어디예요? 아까 팀이 설명해줬나요? 해줬나요? 여기 어디예요? 파주 파주예요? 저희 영화관에서 알바하고 왔어요. 언니도 양말 좀 불러주세요. 양말 안녕? 어? 양말? 안무 촬영감 파주말 맞습니다! 우! 맞아요. 네 지금 파주에서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네 알바 누나 콜라 리필 좀요. 얼마나 잘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싸가 맨날 이제 근데 잠은 찾아갔지. 잠깐 우리 안무 영상 찍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V앱 켰어요. 컨셉 죽이네. 누나들 알바콜라 리필이요. 우리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그거 저 뭐야 알바하는데 진짜 가서 저희 알바하는 그거 1일 알바 계획 체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1일 알바 체험 계획 있다고 했어요. 한 번만 팔 바꿔주면 안 돼요? 힘들어요. 카메라를 잠시만요. 걔지야 내 얼굴 안 나왔어. 여기 못 세워? 아니 언니 안 힘들어.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햄버거 세트요? 아 맞다. 대표님 먹지 말라 했다. 저희 지금 이 옷을 무려 며칠째 입고 있죠? 이틀이요. 이틀이요? 어제 행사 때도 이 옷 입었는데 감독님이 이 옷이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하루 더 입게 됐어요. 원래 다른 옷 입으려 했는데. 그랬나? 여러분 그거 알아요? 네. 우리 조금씩 갈수록 머리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저 스크럽은 지금 거의 여기 노란색이야. 이게 무슨 색이지? 카라멜 색인가? 카라멜. 우리 색깔 다 다르다. 예. Yeah. 교수님 무슨 ASMR 같대? 좋은 거예요. 뭐라고? 교수님 목소리 ASMR 같대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바스라 바스라 바라봐. 너무 파랗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아요? 스크루바 아이스크림. 롯데리아 직원 아니에요? 어제 햄버거집 버거킹 같잖아요. 버거킹. 저번 주랑 머리색이 다르대. 네 맞아. 점점 빠지고 있어요. 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옷 색감 이쁘죠? 저희 뮤비 때 의상보다 활동할 때 의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트 눌러주세요. 다들 감기 걸린 거 정답입니다. 맛있네. 언니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잠깐만 여기 하나 치즈. 응 먹어. 너 치즈 싫어하니까. 아니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안 돼? 저기 아주 난리 났다. 너무 맞다 근데 그치? 너무 밑에서 위로 찍는 느낌. 아 맞아 대표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만 먹어. 뚱뚱해지래. 뚱뚱해진대. 제가 하도 V앱에서 이것저것 냠냠 먹어서 대표님이 앞으로 V앱에서 뭐 먹으면 혼날 거라 했어요. 이거 다들 아셨어요? 저희 명찰 네임 이거 있는 거? 네임팩. 알아요. 야 이거 너무 밑에서 위지 않냐? 내가 잘 쓸게. 나쁘지 않은데. 좋았네. 서유리는 여신이다. 여러분, 네. 지금 5시 35분이에요. 저희 곧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멋있나요? 일요일. 베리베리들 보고 싶다. 일요일은 엄마 아빠랑 선동이랑 밥 먹어야 되는 날이야. 나 선동이 보고 싶다, 빨리. 너 동생님 다 알아? 네. 알지 않을까요? 모를걸? 제 남동생 이름은 선동이입니다. 저는 현정이고요. 야 선동이가 영상 봐? V앱? 안 봐요. 좀 봐야겠는데. 선동이 V앱 없어요. 선동이 핸드폰에. 봐주고 싶다. 아 진짜 얘만 딱 내가 도와줄까요? 아, 토스 나, 잠깐만. 나 알겠어. 뭐야? 얘 한 번만 치워줘봐. 계속. 불안한데? 계속. 죄송해요. 정신없는 방송! 이게 바로 베리굿의 아니야. 매력. 우리 방금 이 사태가 여기 안 찍힌 것 같아, 다행히. 아, 찍혔대요. 끊겼대요. 아, 그래? 저 계획이 있다면 모찌를 데려와서 한번 진짜 V앱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나도, 나 쫑이 크림이. 근데, 이미 많이 알겠지. 근데 강아지들은 야, 이거 진짜 아, 먹지 마. 제가 들어줄게요. 힘들다. 들어가야 된대요. 우리 아저씨 들어가야 된대요. 혜정아, 네. 우리 V앱 한 지 얼마 안 됐어. 방금 받았어. 몇 분 줄까? 10분. 너무 많아. 5분. 오케이. 응. 우리 내일은 저 뭐야? 아리랑 하는 날. 아리랑 오시는 분. Simply K-pop. Simply K-pop. Simply K-pop. 아리랑 오시는 분. Bibidi Bobidi Boom. 이상한 소리다.
안 갈게요. 저 5분 있다 갈게요. 마할키타가 필리핀에서 사랑한다는 말이래요. 하이. 나 여기 눈앞에 점이 보여. 점이? 그 빛 때문에. 안무 영상 언제 나온지는 감동이 많음. 감독님 마음은 나무도 몰라. 알고 싶어요. 네, 아리랑 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마하키타. 사디카. 비비디 바비디부 역주행 가자. 가자. 저는 비비디 바비디부 할 때 소름 돋는다요. 왜요? 언제? 마지막에. 함께 그것도 그렇고 그 3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거기서부터 이대로 지켜봐줘요. 아, 그, 모두 다 제발 좀 샤라빠. 누가 노래할 때 아니면 팬들이 응원해줄 그냥 전부 전부? 네. 얼굴 큰 순서대로 나왔대요. 나 1등 얼큰이. 너가 얼큰이라고? 응. 부식 부식 부식. 큐트. 애들아 일로 와봐. 지우야! 지인아! 지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녕. 지우야. 일로 언니 일로 와봐. 지인아, 일로 와봐. 부르자. 안녕해줘. 안녕. 여기로 와. 이 같이 먹어. 저희 안무 팝콘이야? 촬영하는 세트장의 사장님 딸들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의 얘기 드립니다. 여기는 지우고요. 8살. 맛있다. 여기는 지인이 10살 언니. 인사 안녕하세요. 방송이야. 어, 진짜요? 응. 어. 이거 어플 깔아서 V앱 어플 깔면 애기들 너희 나온 거 볼 수 있어. 와! 와! 자기 소개합니다. 이쁘게 생겼죠? 자기 소개. 지인이 꿈은 요리사고요. 지우 꿈은 가수라 했어요. 맞아, 가수래. 누가 애긴지 모르겠대. 언니 하나만. 고마워. 팔이 너무 아파요. 아빠의 재밌는 얘기해줘 봐. 와우. 와우. 팔 아프죠? 빨리 인사해줘 봐. 안녕해줘.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머리 누가 따줬어? 머리 누가 머리 따줬어? 다이아 언니. 다이아 언니. 다이아 여기는 누가 따줬어? 언니. 그치? 언니 이름 뭐라고? 다이아 언니가 따줬어요. 얘는 얼굴 웃는 미소가 100만불이야. 지인이는 왜 안 생겼어? 언니가 감기 오는 것 같아요. 지인이는 지인이는 활동적이어서 남자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 친구가 지인아, 있어요. 지인아 다혜 언니 옆으로 붙어봐. 언니랑 닮았지? 아니야? 지인이가 미안. 더 이뻐. 지인이가 더 이쁘지 당연히. 그럼 내가 더 이쁘나? 운동자 색이 좀 다른 것 같아. 너 되게 예리야. 나 언니 방금 예리. 언니 언니 어디 나라 사람인 줄 알아? 언니 한국 사람 아니야? 어? 그래서 눈이 언니, 저렇게 생긴 거야. Hello everyone. I'm from 미국 사람이에요? Yeah. Yes. I'm from Canada. 저희 귀엽죠? 우리 애기들 너무 귀엽죠? 캐나다에서 왔어요? 진짜 믿어. 언니 캐나다에서 왔어. 우와. 언니 캐나다에서 왔어. 약팔 주마. 애기 앞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What's your name? 아, 오! 언니 영어했어요! 봐봐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n. Jin! My name is Jin.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n. 와우! 지우도 할 줄 알아요. 와우! English time! 맨 왼쪽 언니. 끝, 끝. 응, 끝나는데. 나 지금까지? 끝, 끝. 끝까지 돼. 여러분! 같이 저희가 이제 바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거 해줘. 최고 인사를 하고 최고. 마치겠습니다. 자, 최고 하는 거요. 끝끝 베리 굿. 감사합니다.